이번 시간 두 인물을 준비했거든요. 현재 부부입니다. 부부구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남자분부터 제공해주세요. 어허를 온다고 여보시던지공군은 이룰동남 사바세계는 남산부정의 등중국을 내려볼게 어허노른다. 이 부분은 둘이가 인연은 인연이야. 어? 인연은 인연인데 지금 여기서 보는데 이 대주 양반이 성격은 뭐여 착한 면은 있는데 말하자면은 표정 관리를 못하고 욱하는 성질이 있어. 어? 욱하는 성질이 있어.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마음대로 해야지만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내가 내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 와이프한테는 사실상은 그렇게, 완곡하게 와이프는 확 혀잡지는 못하고 있어. 이 사람이? 뭐 이거 나이가 어려서 어린 사람 데리고 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 성품을 봐서는 그게 아니거든. 근데 이 와이프한테는 잘해. 부부는 잘 맞아. 근데 이제 이 와이프가 말은 안 해줘. 속은 썩는다. 이 와이프도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이 사람 성품을 알고 이르기 때문에 뭐 이 져주는 게 이긴다고 하는 거지. 져주는 게 이긴다 그러는데 좀 이렇게 지난해 신축년 시기에서 구설도 많고 사건이 참 굉장히 많이 신축년에는 일어났는데 올해 이민년에는 모든 게 정리가 되는 저 기간이다. 또 이상하게 또 이 관제 구설도 들어 있고 많이 이제 그런 저희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민년에는 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정리가 되면 5월달쯤 뭔지 모르게 기운이 그렇게 나와. 5월달쯤 모든 게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성질 좀 죽여라 이런다. 할머니들이 이 사람 벌어 이 대주 벌어 그래 지금 너 성질 좀 죽여라 이러거든. 뭔지는 모르겠지만 성질을 죽여야지 이 사람이 일사천리가 이리가 잘 되지. 꼭 그 성격 때문에 가다가다 한 번씩 주저앉는 격이 된단 말이야. 응? 주저앉는 격이 되고 근데 이 사람은 예사 사람이 아닌 거로 나오는데 예사 사람이 아니라는 건 평등한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네처럼 이렇게 평등한 시민이 아니라고 국민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해서 무슨 뭐 어디에 가서 이름을 날리고 명성을 날리려는 사주고 끼가 있거든 이 사람은 남자분 끼가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사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어디서 활동을 해도 크게 활동을 한 사람이라든지 뭐 브라운관에 갔다 서서 했었다든지 쉽게 해서 연예인 연예인이 돼갖고서는 했던 사람인지 지금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파란만장하고 잘 나갔던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거든. 주변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 근데 지금은 그 어떻게 보면 연예인의 인기라고 하면 인기를 좀 많이 떨어졌다고 그래.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연예인이었었다면은 인기는 지금 주춤해다 그래. 누구마다 왕년에 갔다가 이 인기 같지 않고 그러나 자기 개성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 누가 뭐라 그런다 해도 말려서도 뭐 듣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개성대로 사는 사람이거든. 그래. 지금 뭐 이 남자가 그래도 남자답게 생기고 이런 거는 있는데 근데 이 와이프한테는 끔찍을 못한다. 남자분께서 엄청난 터프가입니다. 아유, 누구 말 맞다나 무슨 말, 둘이 궁합은 잘 맞아. 맞아. 그러니까는 저기 사는 거지. 그리고 이 여자분도 보통 아니거든. 보통 아니고 내조라면 내조고 이러는데, 어떻게 이 여자분한테는 많이 이 남자가 베풀고 사랑하는 만큼도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자기가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다 생각해야지 되겠어. 이 사람은 터프한 것도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지 돼.
하다못해 옛날 같으면 뭐 말을 타고 다니 지금은 뭐 이 차 운전도 갖다 그냥 뭐 이 뭐 지프차 같은 걸로 터프하게 딱 하고 다니고 오토바이 딱 터프하게 타고 막 이런 성품이란 말이야. 나이는 있어도 이 사람이. 응. 근데 지금 몸 좀 아껴야지 건강이 좀 안 좋다 이러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몸에 두 가지 병 증세는 있으니까 아직 나이가 있고 활동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건강을 꼭 챙기세요. 건강에 갖다 이 몸에 뭐 이 적신화가 오면은 고치기가 힘들거든요. 아무리 갖다 이 명예가 내가 높고 돈이 있고 이러면 뭐해 소용없어. 건강 이기는 장사는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몸의 건강을 잘 뭐 이 소홀히 하지 말고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쓰는 공인이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잘 건강을 하셔갖고 성격만 조금 이제 나이가 있잖아. 옛날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이고 마음껏 누릴 대로 누린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는 성격만 조금 죽이셔가지고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드시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이 사람한테 터프해?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화면에서 보던 모습이 정말 그대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착해. 이 사람 그래도 성격은 착한데 한 번씩 이 성격 표정 관리를 못한다고 그러거든. 이 사람은 연예인 아니야? 네. 누군데? 최민수 씨와 뭐야 씨. 뭐야 최민수 씨? 네. 아시죠? 아이고 알지. 이 양반 최민수 사주야? 예. 아유 성격 좀 죽이세요. 응? 아니 둘이는 천생연분이야. 그리고 내조를 잘하잖아. 내조를 잘하고 절대 싫은 내색을 이 와이프가 하지를 않아. 신랑이 흠을 헐뜯질 않잖아. 그러니까 사는 거야. 부부는 부부만이 알잖아. 그렇죠. 응? 약점과 단점과 다 있는 것을 근데 그걸 소화를 시키니까는 뭐야 와이프 잘 만났지 뭐. 최민수 씨도 지금 천생연분인가? 천생연분이야 둘이는. 근데 건강 지금 최민수 씨 건강 좀 조심하셔야지 되겠다. 아이고 그렇구나. 벌써 이 양반이 61살이야?